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연봉 때문이다.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다. 라는 게 뉴스 제목인데요. 뭐, 저 이유는 이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제 온갖 개막장지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기피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죠. 사장이 주말에 등산 가자 그러면 거절 못 합니다. 주말에 일 있는데 등산 가자 그러면 등산에 쫓아가야 되고, 사장이 이사한다 그러면 이삿짐꾼으로 바뀌고, 뭐, 사장이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가족들 공항까지 픽업해달라 그러면 공항까지 운전기사 해줘야 되고, 저녁 되면 술동무 대줘야 되고, 뭐, 업무 외적인 부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중소기업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안 가는 겁니다. 최소한의 뭐 사항들이 뭔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막장이다 보니까 함부로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냈어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걸실을 회사나 그 일한 직 직원이 같이 보상을 받아야 되네. 그런 거 없죠. 대부분의 중소기업 뭐라고 얘기하냐? 아직은 아니어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이제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두고, 돈 쓰고 돈 들어갈 때는 미적미적거리고 일 시킬 때는 바로바로 시키고 매우 비상식적인 일들이 난무하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많이 먹겠습니까? 왜?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너무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기업은 안정적이고 자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직원들 급여를 주고 하는 게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얘기하는 상식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중소기업은 여차하면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휘둘리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중소기업은 사람을 대기업보다 훨씬 더 심하게 부품 취급하고 훨씬 더 막장으로 다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안 간다라고 얘기하고, 친한 사람이 친한 지인이 중소기업에 가겠냐라고 물으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저부터도 나서서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 너무도 막장인 인간들을 많이 봤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들 저도 많이 알아요. 저는 이제 거래관계로서는 되게 이렇게 뭐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직원과 대표로서 그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라고 하면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많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능력이 되면 연봉 1억도 줄수 있고 2억도 줄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쓰다가 언제든지 갈아치우고 버립니다. 자동차 바퀴를 조금 낡으면 새 걸로 바꾸듯이 계속 새 걸로 바꾸는 거죠. 과도하게 달려서 그 바퀴가 망가지는지 모르겠고, 잘 관리해서 차의 한 부분으로 정말 소중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좀 달리다가 여차하면 바퀴 버리고 또새 바퀴로 갈아서 쓰는 그런 인식들이 중소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거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중소기업 사장들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직원들이 계속 부족할 거예요.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이라고 다 그러냐? 정말로 직원을 제대로 챙기고 직원들을 위하고 어떤 식으로든 같이 성장하려고 아등바등거리고 애쓰는 곳은요, 중소기업이라 해도 직원과 사장과 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의 미래를 저 회사에 맡겨도 될지 아닐지를 생각하고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참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인생을 그 중소기업에 평생을 바친다, 10년, 20년 바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냥 호구가 돼가지고 이용당하는 거죠. 월급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면서 10년, 20년 부려먹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보상해줄게. 내가 네 자식으로 생각하잖아. 우리 집에 딸밖에 없는데 이 회사 누구한테 물려주겠냐? 니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 잘 키워봐봐. 다네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속이는 거죠. 뒤통수 치는 겁니다. 이래저래 계속 이제 개막장짓을 벌일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지 마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혼날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두드려 맞을 건데,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생각하지 말라. 뭐, 잠시 잠깐 일을 배우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뭐, 괜찮다. 하지만, 5년, 10년, 그 이상을 다닌다라는 건 비춥니다. 임금 격차도 높지만, 회사가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당수가 그렇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중소기업 뭐라고 되냐? 중소기업 자체가 무능하고 도태된 사람만 간다는 한국 이미지가 있다. 떨어지면 중소기업 가서 비슷한 월급을 받고 능력을 발휘하는 회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월급부터 반토막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개막장 되는 거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중소기업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중소기업 말고는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불편한 현실이죠. 불편한 현실.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하면 인생 자체가 중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불편한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 배우고, 자기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게 지금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다 보니까 2030들이 더욱더 연끌이나 투기에 몰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엔잔너 얘기하면서 투잡, 쓰리잡도 해야 되는 게 지금 청년에게 내몰려진 현실이기도 하고요. 중소기업에서 시작하지 말라. 중소기업 말고 일할 데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당연히 할 겁니다. 중소기업에 인생을 전부 다 바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대기업 마찬가지. 어디서 일하든 간에 언제든지 자기만의 캐리어, 자기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회사를, 기업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론도 없네, 답도 없네. 이렇게 저한테 공격할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이래저래 쉽지 않은 현실을 빗대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참 어렵죠. 어떻게든 외국어 능력도 키우고 해외로 나가고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일을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사로부터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 능력을 더 키우고 나의 역량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의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움직여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어야 될것 같고 스스로 주도해야 될것 같고 이래저래 남을 원망하고 회사를 원망하기보다는 기업을 세상을 원망하고 기업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좀더 되돌아보고 어떻게든 좀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이 막막하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것을 축적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